34번 출제해서 하겠습니다. 요거의 내용은요, 일단 신용거래가 과거에 왜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어휘 먼저 출제 예상해 볼게요. 1번, 여기 잘 봐야 돼요. 셀덤이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거 혹은 확대하는 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셀덤 익스텐드까지 잘 알아두시고, 셀덤이 안 나오면 익스텐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신용거래를 좁힌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번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didn't trust죠. 믿지 않았어요. 뭐를 믿지 않았냐 하면,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을 거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바뀌어 나오면 믿는데 뭐라고 믿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보다 더안 좋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 부분, 틀리기 아주 나오기 좋으니까 좀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마찬가지인데,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미래는 더 나쁠 거라고 믿은 거죠. 다음에 3번. 얘는 뭐 확실히 나오는 애죠. 어휘 문제로 나온다면. 리미티드. 한정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으로, 나쁜 선택이다. 요 부분. 그래서 요 배드 좀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4번으로, 더 많은, 부를 가질 거다라고 추정하는 게 나쁜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보고, 그 다음에 5번으로는, 다른 사람 걸 빼앗는 거죠. 그 랍을 아마, 디프라이브로 바꿔서 아마 낼 거예요. 자, 다음에 또는 더 커지지 않는 거죠. Never bigger예요. Never bigger. 그래서 5번으로는 랍이나 아니면 Never bigger나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어법 볼게요. 어법은 1번으로는 이 부분. 일단 exist가 자동사이기 때문에요. 여기 예를 들면 have been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수동태 안 되는 애고요. 다시 여기도 PP죠. 알려진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2번으로는 it was 대시죠. 여기 접속사 대시예요. 괜히 what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고. 다음에 여기 seldom 있죠. 대절에서 seldom이 괜히 앞으로 나가면 도치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seldom, 그 다음에 did, people, wan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seldom이 이제 나와서 도치가 일어나면.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것도 2번으로 나올 수 있어요. had been이에요. had been.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had been. 다음에 3번으로는 여기 이제 to 부정사죠. 말하자면,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4번으로는 요거 나오는 거죠. 요게 가짜 목적어예요. 그리고 얘가 진짜 목적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접속사 되시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what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잘 보시고, 그 다음에 being,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예를 들면 be produced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5번으로는 요거 rise죠. rise 대신에 raise 오면 틀리고, 그 다음에 rise 대신에 뭐 예를 들면 be risen 이런 형태로 수동태 나와도 틀려요. 그래서 얘 rise 자동사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in rich에서 himself 요거까지 5번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서로는 요렇게 끊길 거예요. 아마도 3번, 5번, 그 다음에 8번 아마도 이렇게 끊길 거고, 문장의 위치로는 여기서부터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5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therefore 나와 있죠. 그래서 6번 문장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제로섬 게임 같다고 하고 이 아래서 계속 제로섬 게임이 나와요. 그래서 7번도 문장의 위치로 유력합니다. 다음에 빈칸도 여기는 굉장히 유력해요. 빈칸으로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믿지 않았죠. 요거까지 좀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부의 양은 제한되어 있었다, 한정되어 있었다. 이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뭐다? 제로섬 게임 같다. 요거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는 아래서 볼게요. 자, 서술형은 뭐 요거 일단 별표 한 개짜리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두 개짜리 특히 여기에는 우리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아주 유력해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등급을 원하는 친구들은 요거 위에 것도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변형될 수 있는 어휘 한번 볼게요. 제한되었다라는 표현, 한정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추정하다, 뭐 이런 건 좀 참고하시면 되고, 수익, 그 다음에 파티큘러, 그 다음에 라이즈, 레이즈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랍, 디프라이브, 디라이브, 요거 잘 알아주시면 돼요. 특히 요거는 이제 혼동으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디프라이브, P를 봐야 되니까 빼앗는 거고요. 요건 유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4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